할렐루야. 오늘의 무산도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 내용과 더불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셨다고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총애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기도하실 때이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신 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표현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즉시 떼어놓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무리의 잘못된 반응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무리의 생각과 또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또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며 사역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무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잠잠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을 향해 고난을 염두에 두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유에 복종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목숨도 소유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십자가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영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